안녕하세요. 그리봇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835년 요한 스테들러가 설립 후 무려 18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문구회사 스테들러. 이런 스테들러와 함께 올해 초 전국에서 나 연필 좀쓸줄 안다 하는 사람 600여 명이 지원한 스테들러 체험단, 이 쟁쟁한 경쟁에서 당당히 1등을 하신 분입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엄은솔 작가입니다. 독일에서 7년을 지내고 3년 전에 귀국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활동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공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현실과 비현실의 관계에 대해 살피면서 그 어떠한 관계에도 한쪽이 우월해지지 않는 동등한 관계를 다루고자 합니다. 작가님 소개를 들으니까 저 진짜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늘 스테들러로 작가님이 좋아하는 영화 장면을 그리면서 인터뷰 진행하려 하는데, 작가님 혹시 좋아하는 영화 있으신가요? 리처드 링크레이터 감독님의 비포 시리즈 좋아합니다. 진짜 재밌죠. 그럼 바로 그리러 갈까요? 갈까요? 비포 시리즈는 이미 선라이즈, 선셋, 미드나잇이 모두 다 나온 다음에 보게 됐는데요. 어떤 영화길래 18년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풀어냈는지 궁금해서 세 편을 연달아서 봤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영화들을 다시 살펴보니 그때랑은 또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시리즈여서 더 애정이 갑니다. 커서 보면 또 느낌이 다른 게이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독일에서 이런 영화 같은 에피소드 있으셨나요? 제가 독일에서 지내면서 재밌는 일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사실 이 질문 때문에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영화보다는 시트콤에 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야작하면서 학교 주방 냉장고 털어서 파스타 해 먹고, 작업실 문 닫혀서 창문 넘고 담 넘어서 나오고, 비어 아카데미에서 맥주 많이 마시고 맥주 학위도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이거 영상 나가도 괜찮은 거죠? 그리다.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는 스테들러 연필의 장점과 사용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마스 전문가용 연필 24본 세트는 처음 여는 순간 느껴지는 오라가 있습니다. 무려 10H부터 12B까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마음껏 골라서 그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연한 연필들은 자주 깎지 않아도 섬세한 선이 나오고, 진한 연필은 힘을 안 줘도 진하고 밀도 높게 쓱쓱 그려주고, 그림 그릴 때 사실 손이랑 손목, 손바닥 이런 데가 되게 아픈데 그런 게안 아프고 그릴 수도 있구나. 연필을 자주 깎지 않아도 되는구나. 손목에 무리 안 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이번 스테들러 체험단 1등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기쁩니다. 연필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인 것 같습니다. 촬영은 정말 많이 떨리지만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쿠아렐은 사용하실 때 어떠셨나요? 아쿠아렐은 페인팅 스케치할 때 종종 사용하고 했었었는데요. 수채 연필을 사용해 본건 처음이었어요. 일반 연필이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물을 만나면 완전 다른 수채 느낌으로 변신하는 것이 쓰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처음에 물이 닿으면 바로 번지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제 팁을 드리자면 다른 짜투리 종이를 하나 더 준비하셔서 거기에 연필을 마구 비벼준 뒤에 물 적신 붓으로 희석해서 물감처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농도 실패할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캔버스에 스케치하기에도 진짜 좋은 게 지우개로 지우지 않고 물티슈로 지우면서 스케치를 할수 있습니다. 와, 이거 캔버스에 물티슈로 지우는 거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그럼 다음 질문은, 제가 작가님 인스타를 보다가 궁금해졌는데 자화상 100개 그리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도 자화상을 많이 그리는데요. 인물을 그리고 그 인물이 제 모습이 아니더라도 늘 저를 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그림을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득 이제 자화상 100개를 같은 사이즈로 한 공간에 전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이 부분이 진짜 대단하신 것 이제 3개 완성했어요. 마지막으로 루모그라프 블랙은 묵직함과 매트함의 진수인데요. 연필로 빽빽하게 채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면 빛이 반사돼서 사진으로 잘안 담기는 경험도 많이 했고, 또 생각보다 검은색이 잘안 나와서 아쉬웠던 적이 많았는데, 이 꾸덕하고 새까만 연필이 그런 아쉬움을 채워주는 연필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검정색을 쓰고 싶다, 반짝거리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또 거친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할때 사용하시면 딱입니다.
그것도 궁금한데 그 작가님은 작업 과정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좀 웃긴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마음 먹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패기로 시작하고 패기로 끝낼 수 있었는데 그림을 제법 오래 그리면서 겁이 많아지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선뜻 그림을 시작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연필을 잡고 붓을 잡으면 너무 즐겁고 또 서러울 만큼 시간이 잘 흐르는데 막상 머릿속의 그림을 캔버스로 옮기기로 마음 먹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네요. 게으름 그리고 고독함과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앞으로 딱 하나의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요. 질문 보고 딱 하나라면 뭔가 시한부 같은 느낌이라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일단 큰 그림을 그릴 것 같고요. 큰 캔버스 3개나 4개를 각도가 좀 다르게 가로로 길쭉하게 이어서 그림 중앙에 서면 그림에 둘러싸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말 나온 김에 구상을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300호 거기다가 단테 지옥문 한번 그려보고 딱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오래 걸리겠네요. 오래 살아야죠. 그쵸?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가님의 그림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왔고 미래에는 어떻게 그려나갈까요? 저는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둡고 침울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그림들이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기도 했지만 너무 아픈 위로였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그리는 그림들도 여전히 쓸쓸하고 불안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제 몸과 마음이 지금은 튼튼하고 편안해져서 그림도 좀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영화가 사람들한테 두 시간의 추억을, 시간을 선물하듯이 저도 사람들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오직 저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림, 또 나아가선 사회와 세상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심히 그림을 계속 그리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촬영은 혹시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사실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너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스테딜러 마음껏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